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됐네요. 실컷 녹음했는데 또다 날라갔네요. 자, 2022년 4월 27일 오전 11시 10분가 떠들었는데,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BD 부재의 FD 구간입니다. FD 구간. 이 구간의 X의 범위는 4분의 L에서 L까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때와 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4분의 3P 주어진 거 4분의 P 그래서 축 방향이요. 구하면 AX는 마이너스 8분의 P가 되고요. 전단력은 마이너스 P. 힘모멘트는 MX는 마이너스 4PX에 플러스 PL. 그래서 MF일 경우, MC일 경우, 따라서 내부인지는 제로라는 거. 이걸 넣어보니까 AFD는 어떻게? 마이너스 압축. 전단력은 마이너스 4분의 P. 쭉 가는 거예요. 상수함수니까. BMD는 1차 함수잖아요. 6분의 1, 이런 식으로. 쇠가 빠지겠는데, 10분 동안 강의했는데, 1분밖에 안 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DE 부재입니다. 0은 X에서 L입니다. 때울게요. 길이는 X가 되고요. E 지점이고 중력 HE는 8분의 P, VE는 4분의 P, AX, SX, MX, X점. 자, 기억. 축, 방, 향, 역입니다. 시그마, FI는 0. 플러스입니다. 4 올라왔죠? 4분의 P. 올라왔죠? 플러스 AX. 0. 따라서 AX는 마이너스 4분의 P. 압축입니다. 니은. 전단력입니다.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P, 플러스 SX는 0, 따라서 SX는 8분의 P가 되겠습니다. 상수 함수가 되겠죠. D가 힘, 모멘트입니다. 시그마 MX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8분의 맞죠? px 마이너스 플러스 mx는 0.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8분의 p입니다. px 1차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me는 x가 l이잖아요. 맞죠? 이해했나요? L이 0이네. L이 0. 아, L이 0입니다. 0. 그러니까 0이 되겠죠. M, D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0, L이죠. M, X는 L. 마이너스 8분의 P, L. 따라서 A, FD, S, FD, B, M, D. 마이너스 4분의 P가 되고요. 전단위도는 마이너스 아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돼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 8분의 p가 되고요. me는요, 마이너스니까 안쪽으로.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8분의 pl. 자, 지금 DE 부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축 방향 조심해야 될게 0, L이라는 거. 나오죠? 나오죠. 전해역 15m 나오죠. 이거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처음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죠. BF구나. 올라탔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E구간은 올라탔죠? 마지막 DE부재는 올라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라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명심해야 되냐면 이걸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게 왜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를 그림을 바로 만들어야 돼요. 중력, 압축, 여기도 압축, 여기도 압축, 전단이 또, 밑에 내려오네, 마이너스 B. 또 올라오네, 없잖아, 끝. 위엔 없잖아, 올라왔잖아, 4분의 4P, 또 내려왔잖아, 쭉. 이게 있잖아,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생하셨고요.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The best or nothing. 안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멘 구조에서 집중하시기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